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에어로 16YE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미친 제품이죠. 인텔 12세대 i9-12900HK 들어가 있고요. RTX 3080Ti가 들어가 있고 32기가 램에 16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얘가 4K 플러스에요. 네, UHD 플러스 해상도를 갖고 있는 OLED.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노트북의 끝판왕 되는 그 노트북 같이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27,700점 정도 나왔고요. GPU 점수가 2만 점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릴 텐데 점수가 진짜 높게 나온 거예요. 진짜 높아요. 그런데 요 RTX 3080Ti 같은 경우는 아직 벤치마크 점수가 쌓인 게 없어갖고 이 좀 이상한 점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예, 쩐다, 성능 죽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킥벤치로 넘어가서 CPU 점수 12,500점 정도 나왔고 GPU 점수 139,000점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CPU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그게 딱히 없어요. 제논이 되게 많이 떠 있는 거 보이거든요. 요 제논은 서버에 사용되는 CPU로서 클럭이 높고 그리고 코어 수도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네, 거의 12코어, 18코어, 22코어, 요런 제품들이랑 비등비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두 번째 보면 RTX 3080Ti GPU 기본 성능 보여주는 거 알 수 있고, 바로 아래 RTX 2080Ti 대탑용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시네벤치를 좀 추가해봤습니다. 시네벤치도 돌려봤고요. 시네벤치 점수가 멀티코어 기준으로 17,374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 PC마크 익스텐디드 버전으로 9,604점,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22,123점,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11,116점 나온 거 확인했어요. 타임스파이 돌릴 때 TGP, 예. 그래픽에서 어느 정도 전기를 먹나 확인했더니 105W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맥스큐가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와트수는 좀 낮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발열 테스트 이제 좀 나눴습니다. CPU, GPU 나눴고요. CPU 같은 경우는 시네벤치를 10분 동안 돌린 결과예요. 우선 CPU 온도는 90도 대에서 안정화되는 걸 우선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편차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점수 나온 거 편차를 해보니 한번 돌렸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17,000점 나왔는데 이렇게 10분 돌리니까 한 16,000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약 92.5%, 약 7.5% 정도 떨어진 CPU 성능을 보여준다. 장시간 돌렸을 때 이 정도 성능 하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테스트 시 한 8분, 9분 대에서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표면 온도 측정해보니 45도, 예, 가장 최고점 45도, 키보드 따는 41도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55dB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정 가능하니까요. 사일런트 모드 키면은 정숙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이제 GPU 발열 테스트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타임스파이를 20번 돌려봤고요. GPU 온도가 81도를 꾸준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편차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에 대비했을 때 95.6%로서 약 4.4%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확인했고요. 해당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GPU가 더 뜨겁게 한 것 같더라고요. 표면 온도가 최고점은 51도, 그리고 키보드 따는 48도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테스트 시 소음 같은 경우는 53dB 정도 측정되었고, CPU 테스트 할 때가 좀 더 소음이 더 높았다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패널, 중요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끝판왕입니다. 우선은 UHD 플러스 해상도, 네, 비율 자체가, 네,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이다 보니까 요 비율이 좀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DCI P3 100% 지원하면서, 네, 색영역은 그냥 끝판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2도 1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 색과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선에 대한 정확성 또한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밝기는 제가 실측을 해봤거든요. 여기 따로 데이터 시트가 없어갖고 실측해 보니까 700니트가 떴어요. 그런데 아마 스펙상 700니트는 아닐 거예요. 제가 측정한 700니트지만 보통 600니트짜리가 이쪽 한 700대까지 나오는 거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펙치는 600니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헤르츠 같은 경우는 60헤르츠로서 아무래도 해당 디스플레이는 게임용이 아니라 디자인, 예, 전문가를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얘는 글레어 패널입니다.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 밝기 700니트로, 예, 유튜브 풀 재생해보니 2시간 44분 찍었어요. 뭐 배터리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 다만, 뭐 색감 같은 거 모니터 밝기를 조절을 하면은 좀더 연장할 수는 있겠다. 다만 너무 기대하진 마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스피커 테스트 듣고 오실게요. 네, 스피커 좋습니다. 해당 제품 스피커가 이렇게 위에 뚫려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타 노트북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피커 사운드가 좋습니다. 맥북이랑 비등비등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 게임을 할건 아니죠. 게임 테스트 보고 오실게요. 롤업치 배그, 사이버펑크 진행했고요. 롤 같은 경우, 아, 해당 테스트는 FHD로 진행했습니다. 좀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해상도를 FHD로 낮췄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10프레임 떴고요. 최상 옵션에서 445프레임 뜬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돼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352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156프레임 뜬거 확인했고요.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11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는 181프레임 뜬거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최하 옵션에서 78프레임, 그리고 최고, 최상 옵션에서 50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 뜬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게임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첫 번째, 최고 사양 및 성능입니다. 해당 제품 현존하는 최고 사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끝판왕이다.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끝장 완성도입니다. 이거, 네, 기가바이트가 솔직히 저는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노트북에서 기가바이트의 완성도를 탑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바이트 중에서도 해당 제품은 완성도가 끝판이에요. 이 단단함이, 만듦새가, 아, 이거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만족도 높은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점으로는 미친 모니터죠. 해당 제품, 모니터, 예, 끝났어요. 해상도 좋고, 예, 올레드 패널이라 짱짱하고, 네, 밝기 또한, 700니트, 노트북 모니터가 700니트래.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정도로 정말, 정말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썬더볼트. 다음 장점, 썬더볼트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 확장성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마지막으로, 네, 쩌는 스피커 상단에, 예,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훨씬 좋은 사운드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단점 찝어드려야죠. 단점 첫 번째. 8회소음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뭐 고성능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포트 구성이에요. 해당 제품 C타입 썬더볼트 두 개, 여기 일반 C타입 하나, 그러니까 C타입이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전원이나 이어폰 쪽이 답니다. 이렇게 별도, 네, 아답터를 줘서 이렇게 허브, C타입 허브를 주기 때문에 꼽아서 확장해서 쓸 수는 있으나, 아, 그래도 조금 넣어주지. 뭐, HDMI 정도 넣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예, 포트 구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아요. 자, 기타로 질문사항, 예, 질문 주셨던 거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출시 일정 및 가격은, 예, 아직
일정이 미정이래요. 그래서 아직 구매 페이지도 안 떴고 가격도 아직 확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만약 가격이 확정되면은 제가 공지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코일떨림. 그러니까 소음이랑 코일떨림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소음은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일떨림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여기 노트북에서 코일떨림이 있으면 그거를 쓸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해당 제품은 네, 그런 거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팬 소음은 네, 별도 컨트롤 센터를 이용으로 해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장 그래픽 좀 테스트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12세대에 장착된 내장 그래픽 좀 궁금하셨나봐요. 킥벤치 돌려보니 21,000점 정도 나왔어요. 과거 네, 11세대 6계열 예. 요 긱벤치가 보통 이 만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12,000점에서 14,000점이었는데 얘는 20,000점이 훌쩍 넘어가 버렸죠. 아무래도 H계열 CPU다 보니까 뭐 내장 그래픽 좀더 좋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장 그래픽에 대한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뭐 DDR5램이 좀 적용이 돼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또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건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16인치인데 왜 10키가 없냐?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10키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얘는 딱 그런 영상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적인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0키를 없애고 스피커를 더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극강 사양의 극강의 완성도를 갖춘 그런 노트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조금 뜨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장시간 빡센 작업하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그런 GPU에 좀 많은 부하가 장시간 들어가면은 좀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에어로 16Y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